네, 안녕하세요. 빌드군입니다. 네, 학교에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네, 저번 편에 이어서 산하에 아무나 골라 잡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부터 할까? 그냥 다 보죠, 6개. 네, 유아시타 아케미. 누가 범인일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 나는 이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된다. 여기서 한 사람을 고르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될지도 몰라. 난 결정했다. 이와시타씨다. 그녀는 죽이고 싶으면 죽이라고 했다. 그 말대로 해보자. 말로 안 되는. 그런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녀를 골라버린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시켜본다. 이바시타 아케미십니다. 내 머리에서 말했다. 알았다. 대답 같은 게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진다. 그리고 칸다시인 것 같은 사람이 로봇처럼 걸어오기 시작한다. 발소리가 따각따각 주변에 울려 퍼진다. 모두 눈을 강하게 감고 주먹을 쥐고 있다. 모두 자신의 뒤쪽에서 멈추지 말아달라고 절규하는 것 같다. 정말로 내가 말한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인가? 칸다씨는 계속 걸었다. 목이 없는데 잘도 걷는다. 그 와중에 그런 걸로 놀라지 마라. 감각으로 아는 것인가? 아니 어차피 이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어차피. 그리고 이와시타씨 뒤쪽에서 딱 멈춘다. 예, 역시 그런 거였어. 진짜였어. 그때 불빛이 쫙 사라진다. 동시에 굉장한 외침이 나면서 뭔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뭔가가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자 전기가 켜졌다. 히! 우리들은 이상한 비명을 질렀다. 예? 거기에는 목이 부러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이바시타 씨가 굴러다니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우리들은 얼어붙었다. 방 입구에 칸다씨가 서있다. 그래, 이와시타씨의 목을 들고. 응, 이제 내 목이 생겼어. 사실 아무라도 좋았어. 뭐야 임마. 응. 응, 하지만 운이 좋게도 날 죽인 놈이었군. 이걸로 나는 성불할 수 있어. 뭐야? 칸다씨는 이와시타의 얼굴에 얼굴을 뒤집어 쓰고 내 쪽을 보고 있다. 그리고 슥 등을 돌렸다. 칸다씨는 긴 머리카락을 긴 머리카락에 남학생 교복을 입은 학생처럼 보인다. 그는 그대로 복도로 사라진다. 난 정말로 그녀를 지명해서 다행이었던 것일까. 하지만 칸다씨는 말했다. 그녀가 자기를 죽였다고 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 딴 사람을 지명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경련이 잃었다. 문득 보니까 모토키가 울고 있다. 아무도 죽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래서 여기 온 건데. 할머니는 왜 이럴 때 도와주지 않은 거야? 애초에 내가 이와시타 씨를 골랐기 때문이다. 모토키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넌 우릴 도와주려고 그랬잖아. 나는 모토키를 위로해봤다. 사실은 내가 가장 울고 싶다. 그때였다. 내 손을 쥐고 있던 모토키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다. 모토키! 나도 소리를 질러봤는데 그녀의 반응은 없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빼앗은 것처럼 그녀의 의식이 없는 것이다.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흰 연기 같은 게 나온다. 그 뭉게뭉게함은 이와시타 씨의 시체를 빨아들이듯이 사라졌다. 그 순간 목이 없는 이와시타 씨가 움직였다. 그리고 일어섰다. 우리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본다.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녀는 복도로 나가더니만 그대로 굉장한 스피드로 달려서 사라졌다. 밤의 교정을 뛰어다니는 목 없는 이와시타. 침묵이 흐른다. 모토키가 조용히 말했다. 예, 저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치워주는 거야. 뭐야? 아까 그거 할머니 아니었니?
우리들이 곤란하지 않게 모든 건 끝난 것이다. 이게 끝이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여기서 일어난 거는 모두 비밀로 하기로 했다. 뭐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도 뭐 어차피 얘기할 사람 없을 것이다. 얘기한다고 해봐 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의심받는 건 자기잖아. 운 좋게 이와시타 씨는 학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상한 사람이 저지른 걸로 사건은 해결되었다. 이 동네 경찰, 이 동네 경찰은 대체, 예, 그것은, 예, 고등학생 우리에겐 너무 쇼크가 큰 일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일주일 뒤 방과 후, 사카가미군, 사나이다. 사나이가 손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달려온다. 시계를 보았다. 약속 시간이었다. 그 이래 사나이는 말을 잘하게 되었다. 착하고 좋은 애다. 솔직하고 그녀의 안에 살고 있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는 전면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봤으면 믿어라. 그녀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우연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운명이라는 거를 나는 그녀랑 만남으로서 믿게 되었다. 정말로 나랑 사카가미가 아니 나랑 사나이가 결혼할지 말지는 아직 미래의 얘기지만 하지만 난 지금 그녀를 소중히 여겨주고 싶다. 그러보니까 어제 학교에 칠대불가사의 특집의 원고를 정리했다. 7번째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 일은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대신 7번째 이야기를 들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에 쓸 수가 없다라고 쓰기로 했다. 잘했어. 그래 애초에 진작에 그럼 쓰면 됐잖아. 살아남으면 얘기지만 이건 살아남았으니까 그런 거지. 학교의 칠대불가사의를 모두 들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은 어느 학교에도 있는 거니까 난 그때의 일을 앞으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가자마 가자. 다 범인 같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 나는 이 중에서 희생자를 한 명 골라야 한다. 어차피 여기서 누군가를 지명하지 않으면 일이 끝나지 않아. 난 정했다. 가자마 씨다. 예, 여기선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이 적임이야. 예, 이런 적당적당한 이상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예, 그렇게 자신을 납득시켰다. 좀 억지 같지만. 왜냐면 사실은 아무도 희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여섯 번째 사람의 6인분의 목숨과 한 사람의 목숨을 비교해보자.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다 당연한 거 아니야. 가자마 씨요. 나는 마음 안에서 중얼거렸다. 좋아 알았다. 칸다 씨의 소리가 내 머리에서 울려 퍼진다. 그리고 칸다 씨인 사람은 로봇처럼 걸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자마 씨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야야야야 나한테 왜 오냐 너. 야야 네가 원망해야 된 사람은 딴 사람 아니야 이마. 가자마 씨는 허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완전히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다. 칸다씨는 카자마씨를 향해서 손을 뻗었다. 우리들은 칸다씨를 멈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서고 말았다. 그때였다. 내 손을 쥐고 있던 모토키의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모토키! 나도 모르게 외쳤으나 그녀의 반응은 없다. 마치 누군가가 몸을 강탈한 것처럼 그녀의 의식은 없었다.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게 나온다. 에? 이게 할아버지라고? 오른쪽이 할머니고 왼쪽이 할아버지인가? 아수라 백제이니? 그 연기 속에서 굉장히 무서운 형상을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게 칸다시를 덮친다. 해냈다! 난 말했다. 전 분명히 모토키 안에 살고 있다는 할머니야. 나를 도와주려고 나온 게 틀림없다. 그리고 영이 외치는 소리가 부실 내에 울려 퍼진다. 모토키에서 나온 그 연기는 스륵스륵 입안으로 돌아간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할머니는 왜 그녀의 안으로 돌아간 거야? 칸다의 외침이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난 질 수 없다 이런 곳에서. 잘도 내 방해를 했겠다. 이렇게 된 이상 모두 다 데려가겠다. 큰일 났다. 이대로라면 위험해 모두가. 모토키는 정신을 잃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야 칸다. 너나 지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응?
그러면은 말이야 널 죽인 놈을 죽여야지. 에?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나도 생각 있다. 예, 내가 대충 하고 있다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 임마. 그렇게 말하고 카자마가 일어섰다. 아까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 같다. 나는 나도 모르게 외쳐봤다. 카자마씨 안돼요. 네, 소용없어요 이제는. 카자마씨는 나를 보고 끄덕였다. 카자마씨 이런 곳에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카자마씨는 칸다씨의 어깨에 양손을 얹었다. 칸다씨는 카자마씨의 목에 손을 갖다 대고 있다. 목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때 빛이 우리를 덮쳤다. 어딘가에서 빛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 못할 정도로 밝은 빛이었다. 그리고 빛이 사라져간다. 난 천천히 눈을 떠봤다. 모두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카자마는 그는 거기에 그냥 서있다. 에? 목이 그냥 있네? 우리들은 살았다. 야, 제가 나를 지금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말이야, 자기를 죽이지도 않은 사람은 왜 사람을 잘못 보고 있어. 내가 저놈을 놀린 건 사실이지만 맞아 죽을 정도의 짓은 안 했단 말이야. 이런 데서 죽으면 나도 성불을 못해요. 안 써도 돼. 힘을 써버렸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카자마씨가 칸다씨한테서 우리를 구해준 거야? 이 사람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었어? 어이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생명의 은인한테 난 다 알고 있어 임마. 네가 날 잡으라 그랬지 이 새끼야. 하지만 이제 됐어. 내가 칸다를 성불시켰기 때문에 사실 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모습을 빌리고 있을 뿐이야. 순발하리아 정인이요. 뭐냐고? 뭐 지구 밖 생명체라고 해주자. 잘생긴 남자는 수수께끼가 많은 게 좋으니까. 카자마씨의 목소리가 내 머리에 울려 퍼진다. 텔레파시냐? 카자마씨, 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는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니야, 원래 이상한 놈이야. 원래 이상한 우주인이야. 카자마씨, 카자마씨는 대체. 그리고 내 팔 안에서 쓰러져 있던 모토키가 눈을 떨군다. 그냥 변함없이 정신을 잃고 있다. 어쩌지? 그러자 카자마씨는 모토키의 머리에 손을 대본다. 아무래도 그녀가 눈치를 챈 것 같다. 나는 혹시 누가 죽었니? 무토키는 지금도 울 것 같은 표정이다. 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보았다. 그래 다행이다. 만약 누가 죽었으면 어떨까 했다. 할머니도 어떻게 안 되는 게 있구나. 무토키는 안심한 것 같다. 카자마씨는 그걸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카자마를 보고 말했다. 당신이 모두를 구해준 거야? 고마워. 그리고 모토키랑 카자마씨 덕분에 우리 모두는 살아남게 된 것이다. 모든 건 끝났다. 해피엔딩. 여긴 똑같을 거야. 그 이후로 일주일. 그 이후 그들과 만난 적이 없다. 결국 칸다씨가 누구 때문에 죽은 건지 그 이전에 대체 뭐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인간은 모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억제하는 게 자제심이다. 하지만 자제심이라는 것에 약간의 틈을 찾아가지고 악한 마음이 나타날 때가 있다. 결국 나는 누구를 욕할 수도 없다. 카자마씨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추궁하는 거는 그런 역할은 나에게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으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은 난 속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착각. 자, 호소도 아가자. 다 범인 같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난 이 안에서 한 명을 골라야 돼. 여기서 한 명을 고르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될지도 몰라. 난 정했다. 호소다시다. 그는 칸다씨를 굉장히 미워했다. 사랑하는 후쿠자와를 빼앗겠다는 것으로 그를 원망한 것이다. 자신의 여자를 빼앗겼다.
애초에 네 여자가 아니야. 그런 피해망상 같은 게 빠져있을 그런 타입이다. 그래, 칸다가 호소다 씨가 칸다 씨를 죽였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칸다 씨한테 잡혀가도 당연해. 나는 그를 골라버린 거를 마음속에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호소다 씨야, 호소다. 난 안에서 중얼거렸다. 알았어, 알았어. 칸다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말한 사람을 잡는 건가? 목이 없는데 잘도 없는다. 감각으로 아는 것인가? 어차피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고 호소다 씨 뒤쪽으로 딱 멈춘다. 아, 역시 그런 거였어. 진짜였어. 그때 불빛이 사라진다. 동시에 굉장한 외침과 함께 뭔가가 뿌드득거리는 소리가 난다. 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자 전기가 들어왔다. 우리들은 말도 안 되는 비명을 질렀다. 거기에는 목이 부러져서 쓰러져 있는 호소다 씨가 있다. 예. 부실 입구에 칸다 씨가 서 있다. 예. 호소다 씨의 목을 양손에 들고 칸다 씨는 그 목을 자신의 몸에 붙여보려는 건지 들어올리고 있으나 바로 마룻바닥에 던져버렸다. 호소다 씨의 목은, 나 이거 옛날에 한 것 같은 게 기억이 안 나. 호소다 씨의 목은 공처럼 굴러가지고 자신의 몸에 부딪혀서 멈춘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리 나를 죽인 놈이라고 해도 이런 모가지는 안 돼. 아, 성별 못해, 나 이거. 칸다 씨가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을 때 호소다 씨의 목이 공중으로 떠오른다. 야, 너무하잖아, 너. 호소다 씨의 목은 칸다 씨의 몸 주변을 부유하면서 뭔가 투덜투덜거리고 있다. 에? 내 목이 마음에 든 거 아니었어, 너? 응? 말을 그렇게 막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호소다 씨의 목은 강제로 칸다 씨의 목에 붙어버리고 만다. 하지마! 칸다 씨는 몸을 흔들면서 목을 떼보려고 노력하나 안 되는 것 같다. 몸의 자유를 빼앗긴 것 같다. 역시 화장실 마이스터는 달라. 결국 분한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칸다 씨의 몸은 사라지고 만다. 호소다 씨의 목만 공중에 떠있다. 그리고 또 호소다 씨의 목소리가 내 머리에 울려 퍼진다. 기분 나쁜 놈이야. 에? 죽어도 변함이 없네, 저놈은. 나한테 두 번이나 당했어. 불쌍한 놈. 또 너였냐? 이거 그냥 다 뭉쳐서 한 거 아니야, 새끼들? 예, 칸다 씨는 기분 나쁜 미소를 나에게 보여준다. 사카가미군, 오늘 일은 잊지 않을게. 잊어주세요. 다음 순간 목이 없는 호소다 씨의 목이, 그러니까 몸이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목을 팔에 껴안고 복도로 나가더니만 그대로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가서 사라진다. 어디에 간 것일까? 호소다 씨가 없어지고 방은 조용했다.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난 무의식 중에 쥐고 있던 모터키의 손을 강하게 더 쥐어보았다. 그녀는 나의 눈을 계속 보고 있다. 내 마음 안을 전부 알고 있는 것 같다. 난 정말로 그를 지명해서 잘한 것일까? 하지만 칸다 씨가 말했잖아. 제가 날 죽였다고. 호소다 씨 자신도 인정했잖아. 단지 호소다는 내가 그를 지명한 거를 알고 있는 것 같다. 그걸 만약 원망하고 있다면 나 큰일 난 거 아니? 그러자 모토키가 내 손을 쥐면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여자를 잘 만났어. 네, 모든 게 끝났다. 이거는 못 헤어진다, 이거. 네, 갈 수밖에 없다, 결혼까지. 여기서 일어난 거는 다 비밀로 하기로 한다. 뭐 그런 약속을 해봐야 누가 얘기할 일은 없을 것이다. 얘기해봐야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칸다 씨의 소리도 호소다 씨의 소리도 아마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나 이외에는 모토키만 알고 있는 것 같다. 사건의 진상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만 기록되었다. 호소다 씨는 행방불명되었다. 언제 나한테 나타날지 불안해지지만 일단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가 지켜줘서 그런 것인가. 사카가미군,
예, 여기는 똑같아. 똑같기 때문에 편집. 아라에 갑시다, 아라에. 다 범인 같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 나는 이 중에서 희생자를 골라야 된다. 짜짜라 짜짜, 여긴 똑같고. 예. 아라이 조지. 왠진 모르겠다. 예, 이 사람은 칸다씨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같다. 여기 있는 히노씨가 모은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칸다랑 무관계한 사람. 만약 히노씨가 뭔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칸다의 관계자만 모은 거라면 이 사람도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그에 대한 호기심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진다. 그리고 그것은 의혹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알았어 알았어, 아라이 소지. 칸다씨의 소리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외침은 너무나 약했다. 호기심 쪽이 강한 걸지도 몰라. 이미 때는 늦었다. 칸다씨인 그 사람은 로봇처럼 걸어가지고 모두의 주변을 걷고 있다. 호소다, 아라이씨를 찾고 있는 것인가. 목이 없는데 누가 누군지 아는 것인가. 그리고 아라이의 뒤에서 딱 멈춘다. 아라이씨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때 불빛이 씩 사라진다. 동시에 굉장한 비명 같은 게 나면서 뿌드득거리는 소리가 난다. 어둠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자 전기가 들어온다. 어!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거기에는 목이 부러진 아라이씨가 있는 것이다. 아라이씨라고 하니까 캐모노 프렌즈 같잖아. 것이다. 우리들은 얼어붙은 것이다. 방 입구에는 칸다씨가 서있다. 그래, 아라이씨의 목을 붙이고. 이제 목이 생겼어. 사실 아무라도 괜찮았어. 별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괜찮네. 뭐야 임마, 모가지가 옷이냐. 뭐 나를 죽인 놈이 아니라 아쉽지만 뭐 이걸로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아. 칸다씨는 아라이씨의 얼굴로 나를 보고 있다. 그때 칸다씨랑 다른 목소리가, 아라이씨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기 시작한다. 사카가미군 너무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를 희생시킨 겁니까? 왜 저를 희생시킨 겁니까? 어쩌지? 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내 호기심이 아무런 죄 없는 아라이씨를 잡아버리고 말았어. 아라이씨의 목을 붙인 칸다씨는 스 등을 돌리고 그대로 복도로 사라진다. 에이, 사카가미군 너무합니다. 계속 아라이씨의 목소리가 귀에 남아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지명했다면, 차라리 이러면 차라리 내가 희생자가 되는 게 나았어. 문득 보니까 모토키가 울고 있다. 모토키뿐만이 아니야. 모두 칸다씨의 사건하고 무관계한 아라이씨가 희생이 돼가지고 죄악감을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내가 초래한 결과야. 원래 내가 그를 골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거야. 난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난 그 말만 하고 머리를 숙이고 아라이씨의 목이 없는 몸을 업고 부스를 나갔다. 모두 멍하니 지켜봤다. 하지만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이 이상의 민폐를 끼칠 수 없다. 난 달렸다. 문득 아라이씨의 몸이 움직인다. 손이 내 목으로 다가온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건 저니까. 그러자 어딘가에서 아라이씨의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말하시니 기쁩니다, 사카가미군. 이걸로 저도 하늘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다. 멀어가는 의식 속에서 나는 멍하니 생각해봤다. 내 혼을 구해줄 사람은 배드엔딩. 후쿠자와. 이거는 내가 블로그에서 안 했던 것 같아. 다 범인 같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 몰라 그냥. 똑같아. 후쿠자와다. 그녀는 이와시타 씨를 굉장히 미워했다. 그런 이와시타 씨를 아마 이와시타 씨 때문에 그를 원망하고 있었을 거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미웠던 게 아닐까. 그
후쿠자와가 칸다시를 죽인 게 맞을지도 몰라. 나는 그녀를 골라버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정당화를 시켜본다. 내가 머릿속에서 답하는 것보다 빨리 칸다시의 대답이 돌아왔다. 아, 알았어, 알았어. 사카가미 스위치. 에? 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미 칸다시의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칸다시가 걸어와서 교실 내에 진입해온다. 이대로라면 정말로 내가 위험해.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중에 나는 혼자서 생각해봤다. 대체 누가 날 지명한 거야? 칸다시의 목소리가 나한테밖에 안 들리다니. 그건 내 착각이었던 것이다. 뭐야? 후쿠자가 날 쳐다본 것 같아 지금. 후쿠자뿐만이 아닌데? 다들 나를 보고 왠지 미안한 표정인데? 왠지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설마 다 나를 지목 예? 다 나를 지목한 거야 너? 그렇다. 너는 굉장히 미움받는 놈인가 봐. 칸다시의 목소리가 내 머리에 울려 퍼진다. 그럴 수가. 난 옆에 있는 모토키 씨를 보았다. 나랑 눈이 맞자 모토키는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마 하고 웃었다. 뭘 걱정하지마. 망아 좀. 그런 말을 해도 내 뒤쪽에 이미 칸다가 서있는데. 그 정도 알 수가 있어. 등에서 그의 기척이 느껴진다. 차갑고 쏴한 안 좋은 느낌이. 지금 차가운 게 내 목덜미에. 손인가 보다. 이렇게 된 이상 모토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녀만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래 사카가미군, 난 너를 구해주기 위해서 여기 온 거야. 칸다시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모토키는 미소만 짓고 나를 계속 보기만 한다. 야 빨리 도와줘. 아직이야 아직. 일단 사카가미군이 희생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남아야 돼. 칸다시의 손톱이 손가락이 점점 안으로 들어온다. 안돼 머리가 멍해진다. 괜찮아.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야. 계속 함께 있을 거니까. 구강에서 키우겠다는 거냐? 신기하게도 아프지가 않다. 사카가미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잘 친하게 지내야 돼? 모토키는 정말로 기뻐 보인다. 그 입 안쪽에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움직이고 있다. 그녀는 저 중에 하나가 되란 말인가. 살려준다는 게 그거였어? 확실히 나랑 모토키는 함께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무슨 결혼이야 이게. 이런 걸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걸로 나는 하늘로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들린 칸다시의 목소리가 왠지 부럽게 느껴진다. 나는 정말로 언제 하늘로 갈 수 있을까. 모토키의 입안에서 모토키가 양치질을 잘하길 빕니다. 그 순간 난 내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각오를 굳히고 그를 향해 다가간다. 그때였다. 내 손을 잡고 있던 모토키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한다. 모토키! 나도 모르게 외쳐봤으나 그녀에게 반응이 없다. 마치 누군가가 몸을 뺏은 것처럼 의식이 없다. 갑자기 그녀 입에서 하얀 연기가 그게 칸다를 덮쳤다. 원령의 분한 비명소리가 붓을 내어 울려 퍼진다. 그리고 없어졌다. 야 이럴 거면 진작에 이러지 뭐. 머리가 없는 학생복의 남자는 마치 환상처럼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자 그림자 안에 떠오르는 홍 같은 게 굉장히 상냥한 표정으로 변하면서 어떻게 입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모토키. 사나이. 말로키 시작했어. 그녀의 몸을 나는 받쳐보았다. 어깨를 흔들었다. 그녀는 졸린 듯한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눈을 뜬다. 할머니가 괜찮대 이제. 다행이다 다 안 죽어서. 그녀는 웃고 있다. 나는 그렇다고 했다. 모든 게 끝난 것이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이후로 그들하고 만난 적이 없다.
예, 똑같죠. 예, 변주. 사나이, 사나이. 다 범인 같다. 예, 증거가 없잖아. 예. 내가 몰아붙여봐야 범인이 인정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이대로라면 모두가 잘못된다. 그때 난 문득 모토키를 보았다. 얘를 희생하면 어떨까? 아, 안 돼. 그런 거 안 돼, 안 돼. 예,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인데 호의를 짓밟으면 안 돼. 예, 어쩌면 모토키가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잖아. 예, 원래 우리들을 구하러 왔다며. 이렇게 된 이상 2판 예, 4판이다. 모토키! 예, 이놈은 자신이 형부라고 해서 우리들을 희생시키려고 해. 예, 난 아무도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 난 그녀에게 말했다. 모토키의 눈이 나를 쏘듯이 보고 있다. 그녀는 대체 뭘 생각하는 것일까? 이미 다 읽어버린 거 아니야? 나는 역시 너무한 걸 그녀에게 말해버린 걸지도 몰라. 그래. 대체 그녀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였다. 내 손을 쥐고 있던 모토키의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모토키! 예, 똑같네? 의식이 없다. 연기가 나왔다. 그리고 사라졌다. 목이 없는 학생복의 남자는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연기가 모토키 몸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꿈을 꾼 것인가? 모토키! 사나이! 사나이! 아까랑 똑같네? 그냥 졸린 듯이 일어났다. 할머니가 이제 괜찮대. 에이, 이거 똑같네? 똑같잖아. 그러면은 대망의 마무리. 이걸 제가 왜 마지막에 하는가?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지. 신도 다 범인 같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한 명을 골라야 된다. 난 정했다. 신도다. 아니, 잘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서는 고를 수가 없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러냐? 빨리 골라.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서 그의 소리가 들린다. 칸다시. 그리고 칸다시인 그 남자는 로봇처럼 부실에 진입해온다. 빨리, 빨리 골라. 이제 안 돼. 그때 부실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칸다! 칸다지! 너 왜 그러니? 히노 선배였다. 분명 그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을 보러 온 것이다. 하지만 히노씨는 그에게 목이 없는데 칸다씨라는 걸 잘도 알아챘구나. 그의 표정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다. 이빨이 따다다닥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나를 원망해서 온 거냐? 네가 성불하지 못하는 것도 다 무리는 아니야. 하지만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나를 자꾸 네가 무시하니까. 히노 선배는 그렇게 말하고 눈물을 뚝뚝 흘린다. 우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 응? 여자한테 한눈을 팔다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져서 너한테 내 마음을 고백했다. 하지만 너는 그 이후로 나를 피하게 됐어. 나를 마치 더러운 걸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했다. 예. 이와시타랑 후쿠자와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왜 내 마음은 받아주지 않는 거냐? 왜 나를 거부하는 거냐? 그리고 히노 선배는 목 없는 칸다씨를 안았다. 너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히노 선배는 그를 안아올렸다. 난 네가 이렇게 되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히노 선배는 칸다씨의 목 쪽에다가 볼을 비벼대기 시작한다. 사랑스러운 듯. 그리고 히노 선배는 그를 아는 채로 복도를 떠난다. 역시나 이와시타 선배도 후쿠자와도 말을 잃고 있다. 히노 선배가 남성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성의 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모토키가 말했다. 이 전개는 할머니도 예상을 못했대. 이걸 누가 예상해. 하지만 사카가미 군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진짜로 나는 그녀의 손을 확인하듯이
강하게 쥐어보았다. 그녀는 웃고 있다. 난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끝난 것이다.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이후로 그들하고 만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희노 선배는 학교 옆에 있는 강에서 발견되었다. 결국 스스로 어떻게 된 걸로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사카가미군 사나이다. 시계를 보았다. 약속 시간 딱이었다. 그 이후로 사나이하고는 자주 얘기하게 됐다. 솔직하고 좋은 애다. 그녀의 아내에 살고 있다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난 전면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녀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연으로 결정 지을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나는 그녀랑 만남으로서 알게 되었다. 정말로 나랑 사나이는 결혼할지 앞으로의 일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소중히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어제 학교 7대 불가사의 특집 원고를 정리해봤다. 일곱 번째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으나 그 부실에서 일어난 일을 쓸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일곱 번째 이야기를 쓰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써놨다. 뭐 쓰죠? 이런 얘기 쓸 수가 없지? 학교의 7대 불가사의를 모두 쓰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은 어느 학교에나 있는 거니까. 나는 그때의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얘기할 수 없죠, 이거는? 나 지금 무서워, 지금! 이게 통과가 될지 난 무서워. 요새 빡빡세거든, 이거? 예. 하여튼 이 게임 시대를 너무 앞서갔어. 예, 과연 이게 통과가 될지 난 모르겠어요. 예. 예, 도박이야. 예, 걸어보자. 통과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많이 봐주시면은 인정받게 돼 있어. 진짜 많이 봐주셔야 돼요. 이제 공포 게임 올리기 힘들어졌어.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고 추천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야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생겨요. 예. 아니면은 진짜 힘들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